세대별 맞춤 복지로 복지 수도를 위해 앞장서는 정헌율 익산시장을 복지TV가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TV 전문방송 보도국장 여정수입니다. 오늘은 생애별 맞춤 복지를 구현하고 계시고 우리 익산 시민들에게 좀 더 좋은 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정헌율 익산시장을 모셨습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그 익산시가 예. 임신, 출산, 그리고 돌봄 이런 그 돌봄 복지 체계가 체계적으로 잘 돼 있다는 얘기가 많이 있던데요. 그 돌봄 맞춤 복지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 기본 모토가 아이를 낳기만 하십시오. 그럼 익산시가 키워주겠습니다. 그 초등 그 돌봄의 이제 대표적인 것이 그 우리 마을 돌봄 공동체라고 해서 네네. 예, 작년부터 시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 위에도 공동 육아 나눔터라고 해서 그것도 두 개소가 있는데 아까 처음에 말한 것하고 비슷하지만은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은 초등학생 네네. 네네. 공동 육아는 이제 예, 그 영유아. 밑에 영유아들 예, 예, 예. 대상으로 이렇게 예, 지금 크게 이제 다섯 가지를 하고 있고 그 이외에도 지금 우리 시의 특수시책을 하는 것이 지금 아이돌봄 서비스라고 옛날로 말하면 그 베이비시터라는 게 있죠. 아, 네네. 베이비시터를 초등학생, 초등학교 6학년까지 저희들이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 수유자가 요구하는 대로 저희들이 돌봄 시스템을 제공을 하고 있어서 우리 부모님들이 맘 놓고 이러실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갖춰놓고 있습니다. 예. 이 도내 최초로 나눔 곳간, 기부 곳간이라는 그 나눔 사업을 실천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익산의 그 나눔과 연대의 상징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의 추진 배경과 그리고 원동력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두 가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첫째는 익산형 긴급 생계 지원. 네. 생계 지원은 본래 이제 소득 중위 소득 계층 그 80% 이하 아주 어려운 사람들만 하도록 국가 그 기준에 지침을 되었는데 우리 익산은 그 지침을 초에 뛰어넘어서 하여튼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지원해 준다. 첫 번째는 그거고 두 번째는 네. 나눔 국가입니다. 나눔 국가. 네, 네. 나눔 국가는 전에는 그 취약계층만 그 행복마켓을 이용할 수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는 아무나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와서 네, 네. 5만원까지, 네네. 5만원치까지 물건을 가져갈 수 있도록. 어... 근데, 그 가져가라고, 가져가는 건 좋은데, 그러면 누가 그 물건을 댑니까? 네네. 물건을 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네. 그래서 기부국관과 나눔국관 아... 두 개로 운영했어요. 기부국관을 저희들이 열었는데, 농촌 구석구석까지, 농민들까지, 그래서 자기들 푼돈 모아가지고, 우리 동네도 기부하겠습니다. 우리도 오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작은 돈을 작은 금액이지만 참여하려는 그런 열기가 굉장히 높았고 익산시에 정말 좋은 사업을 해서 방송 듣고 왔다 하면서 그 기부를 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은 우리 사회에 온전히 메마르지 않았다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만 가지고도 저희는 굉장한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익산시가 그 2020년, 2021년 그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그 겨울철 복지 위기가구 발굴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전라북도에서는 유일하시던데. 예, 복지 사관왕을 3년 동안 연속으로 수상한 데 나면 우리가 급속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여세를 몰아서 재작년에 대한민국 복지 박람회, 제1위 복지 박람회를 익산에서 열었어요. 아, 예. 그때 많은 자치단체들이 익산에 와서 보고 배운다고 찾아왔었어요. 네네. 그래서 작년도에는 더 크게 하려고 예산을 더 배로 늘렸는데 코로나가 와가지고 네네. 작년도 못하고 올해도 못하고 그래서 일을 행사하고 말았는데 코로나 상황이 조금씩 드는 대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시장님 그 축하드릴 일이 한 가지 있더라고요. 네네. 그 최근에 보니까 전국에서 시민들과 약속을 가장 잘 지킨 지방자치단체장에 선정이 되셨어요. 예예. 저도 사실은 그 부분이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네. 왜 그런 거니? 정치인들이 선거하면서 공약은 저한테 내걸어놓고는 완전히 없던 걸로 빌공짜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공약을 네. 했으면은 이건 지켜야 된다.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다. 네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그 시민들한테 약속한 것을 잘 지킨 시장이라는 그
타이틀, 그 닉네임을 저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네. 앞으로도 시민들하고 약속한 것은 꼭 반드시 이행해 나가겠다 그런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시장님 말씀처럼 그 익산시가 앞으로도 복지 수도로서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이름을 날릴 수 있도록 많은 노력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끝으로 저희 그 복지TV 시청자분들과 예. 또 익산 시민들께 예.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복지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익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익산시장 정원일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사회적 연대, 다시 말하면 그 이웃을 먼저 생각을 배려하는 그런 복지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너나 할 것 없이 어려운 시기지만은 나보다도 더 어려운 이웃을 먼저 살피고 혹시 주위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없는가를 다시 한번 살피는 그런 익산시, 그런 지역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만 참으시고 힘내시고 그리고 우리 주변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 더 살펴보는 우리 익산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시는데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